비용 부담 때문에 수리를 안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저보고 매입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입을 했어요. 300만 300이면 괜찮지 않아? 아니 그게 우리 같은 업자서 입겠어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울산 포항 가루가 나오잖아. 그치? 대기 이래서 내가 좀 오 잠깐 수 가루가 나오죠. 어 여기 요거 지금 일단 디스크 칩 같은 게 나오는데 일단 요래 가지고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미션을 바꾸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네. 와 이거 어드테이션 달리는 상태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에? 묻다. 잔잔한 부품 몇 가지만 없어가지고 일단 시동 걸어보고 미션 오일 2차 레벨링 하고 시동을 걸고 해봐야죠. 뭐 지금 이제 쿨러까지 다 교환해놨고 이 쿨러가 지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마 운행에도 뭔가 이 매연이 많이 나온다거나 출력이 부족하거나 이상 증상이 있었을 거예요. 발전기는 이제 오래 타려고 제가 새 걸로 바꿔요. 맨날 오래 탄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아 진짜 오래 타려고. 다음에는 컴프레서까지 새 걸로 바꿔줘야 진짜 아, 돌아가면서 오래 타시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진공 잡고. 리스타는 어디지? 리스타 아 여기 있다 있다. 오일 한번 빨리 어떻게 바꾸실 거잖아요. 그럴까? 한번 갈 생각하고 다음에 놔야겠다. 아까워. 아까워. 이걸 하나 갈까요? 꿀. 오 꿀. 꿀 깐다 그러고 막 플러싱 넣어버려 이런 거 아니지? 엔진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끌고 단풍놀이 가야 되는데 오늘 끝나면 오늘 가야겠다. 하다 미션 퍼지면 돌아가. 하다 미션 퍼지면 견인차 타고 돌아오는 거지 뭐. 애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 차 주머니 직접? 내가? 네. 그래 볼까? 자, 이거 으쨔쨔쨔쨔.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네. 딱 전형적인 그 NO7 상태 좋은 엔진 소리야. 아, 힘 있는 소리. 나도 이제 SUV가 한 대 생긴 거야? 원래 X5 스타일. 아 그러네. 있어도 있는지 몰라. 내 밑에 있는 지인들은 와 너는 사장 7차 부장 같다. 맨날 사고 팔고 사고. 차가 몇 대고 그래 한 대. 차 열 대. 부자가 아닌데. 초반은 빌스테인 제품. 와 센데? 수명이 됐으니까 하체도 전부 다 같이 교환을 하려고 해요. 지금 보통 이 텐션 스트럿이 많이 망가지고 이 부싱이 여기가 잘 망가져요. 그리고 볼 조인트도 잘 나가기 때문에 이거 뭐 부싱만 교환하는 건 의미 없고 이런 경우라면 볼 조인트 때문에라도 어셈블리 형태로 교환하는 게 사실 맞다고 봐야 돼요. 저희는 이제 리델리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리델리 리건비. 아니 근데 미션하고는 멀쩡하겠지? 이렇게 다 해놨는데 지난번처럼 미션이 이상하고 미션 또 수리해놓고 나니까 TC가 이상하고 막 그러진 않겠지? 분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차량의 상태도 전혀 모르고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진행한 건데 미션하고 TC만 문제 없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봐, 이 바디들이 조금 오래되면 이 스펀지가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요, 여기. 더 오래돼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스펀지 자체가 없으니까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이 스펀지를 끼지 않고 조립하는 사례들이 생겨요. 그 웨딩카 만들 때. 이거 아예 안 들어있냐? 여기도 없어. 그때도 보면 이게 아예 없었잖아요. 딴 데서 교환을 한 건데.
아예 모르고 그냥 조립을 안 하는 거죠. 위에 게 이게 이렇게 돼서 닿아야 되는데 얘가 없으면 이 소리가 막 도닥도닥 하는 소리가 나요. 요거 확인해서 교환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운전석이야. 아, 영어를 못 읽어요 제가. 영어로 써놨어? 네. 누가 썼는데? 제가 썼어요. 아, 뭐 개그 욕심이 있는 것 같고. 얘 터졌네. 이거는 마운트도 이미 여기 터졌네. 고무가 터져 있어요. 이거 뭐야? 다 박아놨네? 이거 센터에서 빼가 온 건데? 에이, 다 죽었네. 그러면 뭐야? 여기도 망가졌다는 거 아니야? 이런 너트가 보통 같이 오거든요, 이런 너트가. 사이즈만 맞으면 여기 맞네요. 오, 다 분해되어 와가지고 박아놨는지 몰랐어. 이게 공차 체결이, 이게 공차 체결. 근데 원래는 하체를 조립하고 볼트를 조이기 전에 타주식 리프트에 올려서 차고를 원위치를 해놓고서 조여주는 게 맞는데, 타주식 리프트가 비어있지 않거나 저희처럼 아예 사주가 없거나 할 때는 간이로 해서 차고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조이는 거니까 하체 볼트 조일 때마다 이 공차 체결 안 하냐고 물어보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차 체결을 이런 식으로 해요. 책에 나온 것처럼 공차 체결을 하다 보면 사실 한 대만 갖고 매장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상적인 주행의 높이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공차 체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이 하체 부싱이 평상시 주행하는 위치에서 조임을 받고 있어야 하체 부싱의 수명도 길고 부싱의 힘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의 운행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고, 실제로 정밀한 공차 체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작업이 다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현장에서는. 토크렌치를 안 쓰고 토크 스틱을 대신 쓰는 이유도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매장은 빨리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센터에 들어가도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쓰지 않아요. 일단은 뭐 엔진 쪽에 수리는 다 했어도 고압 펌프나 뭐 연료 라인 쪽에 고장이 나는 거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기름 많이 넣어놓고 뭐 연료 첨가제 정도 넣어주고 연료 1타 자주 갈고 그게 다라고 봐요. 연료 1타 자주 갈라고 하니까 거기 댓글이 지금도 달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면 가지 마. 그냥 아니면 가지 말고 1년에 한 번씩 갈라니까. 갈고 기름 자주 넣어주고. 경유차는 그게 다야 솔직히. 그리고 여기다 휘발유 넣지 말고.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떨어진 계절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한여름에 기름을 적게 채워놓고 다니면 연료의 온도가 올라간다니까. 제가 영상 하나 이렇게 잠깐 띄워드릴 건데, 온도가 올라가면 연료의 윤활성이 떨어지고, 윤활성이 떨어지면 기스가 나요. 기스, 고압 펌프에 윤활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제발 기름 좀 많이 채워놓으세요. 얘가 윤활유야. 얘가 말 좀 들으라고. 내가 연료에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펌프 고장나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름 많이 들어가네. 12개월 할부로 넣어야겠는데 이 정도면. 돈 없어서 이차 못하겠다. 갑시다. 114,000원. 완전히 다 작업이 마무리된 건 아닌데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면서 BM 타는 공돌이 거기서 수리를 해서 라이트도 복원을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크랙이 좀 있었거든요. 커버를 바꾸면서 수리가 완료가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수리했던 X5랑 동일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신에 뒤에 스타일이 이렇게 해치백 스타일로 떨어지는 거, 그게 좀 다를 뿐이에요. 단점이 뭐냐면 천장고가 좀 낮은데 저는 안 불편해요. 솔직히 트렁크가 위아래로 열리는 X5랑 다르게 이렇게 전동식 트렁크가 이게 통으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짐 실는 공간이 조금 X5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그게 조금 좀 단점인데, 예쁘니까. 엔진이 다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입을 해서 수리한 이유는 X5, X6 둘 다 좋아하는데 X5는 약간 뒤에가 뚱땡이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X6를 좋아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 이런 거, 이런 거 보기 싫어서 나중에 바꿔야 될 것 같고, 휠! 휠이 개판이야. 이게 다 까져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거를 다 박리를 하고 색깔을 G색 계열로 칠을 할까? 뭐 하여튼 휠은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도 많이 달아가지고 브레이크 패드랑 디스크도 다 어셈블리로 교환을 했어요. 자, 이제 한번 저랑 시운전 한번 같이 가보시자고요. 주행거리는 28만 키로, 30만이 거의 다 됐어요. 뭐 카센터 한다고 하면 30만 원 기본으로 갖고 가야지. 갑시다. 이 실내 부분이 좀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실내 클리닝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나온 이바디까지는 이렇게 키가 생겨 있고, 키를 삽입하는 방식이에요. 돌리는 방식에서 지금 키리스 방식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였죠. 이렇게 누르면 자, 키 온. 자, 우렁찬 엔진 소리. 요 F바디가 나올 때에 그 온보드가 들어가 있고, 온보드는 신형인데 화면이 좀 작아. 그리고 여기를 터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손을 계속 댔었는지 자국이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안드로이드로 어떻게 바꿀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트렁크 버튼을 여기서 많이 눌렀나 봐. 그래서 트렁크 버튼이 다 까졌어. 이것도 버튼을 한번 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일단 진동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진동계를 이용해서, 진동계 앱을 깔고 불편한 차랑 불편하지 않은 차를 계속 진동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0.06 정도면 차주가 느끼기에 별로 불편함이 없는 정도. 그리고 얘는 사물함이 이렇게 열리죠. 이렇게 짜자잔. 아무짝에 쓸모 없는 거야. 자, 갑시다 한번. 1단에서 2단 변속 갈 때 약간 한 템포 느려요. 근데 불편하진 않고 정상 범주다, 그 정도. 지난번 영상 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F바디보다 E바디가 더 탱크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나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이 탱크 같은 느낌. 전자장비들은 신형보다는 확실히 적게 들어가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이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후기형 모델은 ZF 8단 미션이 올라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오토 미션이 ZF 8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히. 연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차량이에요. 요건 이제 제가 주행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연비를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워놓은 지가 오래돼서 지난번처럼 쪽팔리게, 연비가 좋아 했는데 막 6점 몇 킬로 막 그러면 쪽팔리잖아. 리셋하고 주행하면서 한번 그건 테스트 해볼게요. 보통 한 10, 2, 3킬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쪽에를 전체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승차감이나 그런 거는 신차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차주에 아직 그 흔적들이 좀 남아있어요. 길에서 갑자기 퍼진 차라 마스크랑 막 그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나중에 다 정리하고 새 차를 한번 해야죠. 방택 내고. 저쪽에 문콕도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보색을 할지 말지. 제가 타고 다닌 차의 10번째 차량이에요. 10번째. 총 10대가 있는데 못 굴러다닌 차가 한 4대 정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못 굴러가는 차가 이제 굴러가는 차로 바뀐 모델이죠.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왜 씌우는 거야? 난 이런 거 싫어. 그리고 얘는 핸들이 약간 굵직해. 손에 딱 파지되는 이 느낌이 좋아.
내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핸드폰 이런 케이스 그런 거 잘 안 씌우는 이유가 깨끗할 때 케이스를 씌워서 지저분하게 쓰고 케이스를 벗겨서 깨끗하게 팔거든. 그래서 나는 새 거를 사면 케이스를 안 씌우고 써. 그리고 실컷 쓰다가 지저분해지면 그때 케이스를 씌워서 다시 새 거 같은 느낌으로. 아무튼 이것도 나는 핸들 씌우는 거 싫어해. 가속도 30D가 이 40D, 50D처럼 막 힘이 엄청나게 파워풀하진 않지만 실제로 일상 영역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힘을 내주고 있거든요. 항상 40D나 50D가 출력이 확실히 높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30D예요. 왜냐하면 망가지면 피곤하거든. 터보가 두 개냐 세 개냐 뭐 지금 G-Body는 터보가 네 개까지도 달리는데 터보가 많이 달리면 당연히 고장나는 것도 많고 무조건 엔진 탈거 후 수리가 되기 때문에 작업비도 비싸, 작업 시간도 길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요 정도 딱 30D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터보 렉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30D는 사실 이게 다 수리하고 나면 중고차를 그냥 사오는 가격만큼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그 차는 제가 원하는 대로의 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리해서 타는 게 저는 오히려 제가 원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엔진 쪽에는 가이드실 다 바꾸고 밸브 문제 있었던 것도 바꾸고 타이밍 체인 신품으로 다 꼈고 터보는 이거 확인해서 전혀 없는 걸 확인해서 조립했고요. 뭐 각종 오일이 살만한 실 종류는 전부 다 교환을 했고 댐퍼뿌리 뭐 해서 소모품류 다 교환하고 후키미폴드도 새 걸로 교환하고. 이 정도면 당분간 차를 타면서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든다. 좋지 않아 이거? 잘했지. 아, 차 살 때마다 혼내고. 이건 되나? 오, 패들도 잘 작동되고. 수리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봐야 돼. 그냥 다 바꿔! 그랬거든. 후일을 생각 안 하고. 한 1,000만 원 나왔겠는데. 아, 이거 타고 놀러 가야겠는데? 놀러 가고 할 때 뒤에 짐 실을 공간이 있으니까 아주 괜찮은 차 중에 하나야. 사실 여기 이제 이 차를 사고 이제 다음에 사야 될 게 캠핑 트레일러를 사야 되거든. 캠핑 트레일러 얼마 나올까? 그건 어디 퍼진 거 없나? 수리하면 좋은데. 일단 핸들이 약간 돌아가서 얼라이먼트는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배터리가 경고등이 좀 뜨고 있으니까 배터리는 다시 교환을 하고 새 걸로. 배터리가 AGM이 들어가야 되는 스펙인데 AGM을 안 넣고 일반 배터리를 넣더라고요. 일반 딘 배터리를 넣어서 가격이 싼데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저 스텝이 마음에 안 들어. 문짝 밑에 이거 올해 안에 못 탈 줄 알았는데 올해 안에 타게 되네. 눈 올 때 타야지. 눈 올 때 겨울에 4륜이니까 아우디도 4륜이구나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아마 휠 복원을 하지 않을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이 차를 한 대를 연속적으로 막 고치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수리를 하는 거라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몰라요. 이 영상 이후에 휠 복원 업체 혹시 뭐 자신 있으신 분 댓글 한번 주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바로 달려가서 이 차 복원하고 영상도 같이 찍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편짜리나 나왔을까? 세 편 나왔을까? 여러 편의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촬영을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굿나잇. 밤에 업로드 되니까. 야, 이건 못 팔겠는데? 평생 타야겠어.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있는 거야. 10년 됐지, 10년. 10년 만에 샀네. XX가 그렇게 타기가 힘든 차야. 10년은 이래야지 살 수 있어. 아이고, 소원 잃었다. R8이 사고 싶은데 V10 플러스로 아직도 못 사고 있네. 엔진 망가진 거는 지금 당장도 사올 수 있는데 내 통장 잔고로. 오!